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폭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 이제 공급량이 줄어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막 공급이 앞으로 막한 1, 2년 사이에 뭐 엄청나게 많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뭔가 좀 지방에서 하락폭이 좀 매우 크거나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꼽는 곳들도 있으실까요? 제가 특히 좀 지방에 관심이 네. 많거든요. 저희 은행에서는 이제 전국에 고객들이 많이 계시기 농협은행에 때문에. 계시니까 더더욱, 네. 네. 지방에 가보면 정말 서울에 계신 분들 상담하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지방 중에서도 특히 지금 좀 위험한 부분이 그 대구나 경북 같은 지역 좀들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경북 같은 지역은 전체 23개 지역구 중에서 그중에서 뭐그 구미나 뭐 포항 이렇게 4개 정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만큼 급감한다는 얘기인데 또 반면 미분양 쪽을 보면은 대구랑 경북의 미분양이 전국의 반을 넘거든요. 근데 이게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은 이제 빈집에조차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서 공실이 되는 건데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상황에서 인구까지 줄어들고 뭐 투자 수요가 당연히 없게 되면은 굉장히 정말 장기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좀 핀셋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 대도시들 뭐 사실 뭐 서울을 제외한 뭐 6대 광역시 전부 뭐 인천 정도를 빼고서는 다 사실 굉장히 대도시인데도 위험한 수치인데 이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저도 수치를 봤는데 굉장히 너무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대구의 집값이 전국의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혹시 보실까요? 그거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에 너무 집중이 되고 똘똘한 한채 이런 단어가 거의 뭐 명사처럼 되다 보니까 수요가 지방이라고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있는 분들도 서울 쪽을 좀 많이 보시고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대구 미분양으로 인해서 전국에 미분양을 내고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 지역의 미분양은 심화될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말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유망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도 있으실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시장이 좋아지려면 실수요의 투자 수요까지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지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려면 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보는 수요가 있는 지역이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런 지역이 전국 지방권에서는 한 4개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종시나 아니면은 그리고 제주, 그리고 제주. 강원도 지역,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는 충남 지역 이렇게 4가지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세종시야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이제 청약을 할 때도 전국에서 청약을 할수 있는 그 전국구 수요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세종이 지금 집값 하락기 때 가장 먼저 떨어졌고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서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주택 이렇게 거래량이나 뭐 매매 그 변동률 같은 거는 아직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심리가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예, 주택 구입하려는 그 심리 지수 같은 게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어서 가장 좀 지방권 중에서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지역은 작년에도 사실 좀 견고한 편이었어요.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뭐 계속해서 안 올랐던 지역인데 최근에는 서울에서 뭐 세금 같은 규제가 많다 보니까 저가의 지방 아파트 매입하는 좀 고액 자산가분들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주나 뭐 교통편이 좋아진 강원도 이런 지역들 많이 보셔서 장기적으로도 그런 수요가 좀 꾸준히 있을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가 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타고 접근성이 좋은 이런 지역들은 산업단지 같은 것들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세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일 수는 있어서 그런 지역들도 이제 그 거주 인구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 인구라던가 유동 인구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꼽아주신 4개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의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좀 지방 지역 중에서는 좀 유망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강원도가 사실 독특하네요. 강원도도 사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수도권과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또 관광 수요가 몰리고 이런 점 때문에 경북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네. 네. 이게 아마 그러니까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특성상 상담을 할 때 시장에 가장 먼저 좀 참여를 하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또 자산도 좀 있으신 분들을 상담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작년에도 꾸준히 물어보셨던 지역들이 그 두 군데였고 특히 뭐 강원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런 은퇴하시고 이주하거나 세컨하우스 이런 수요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영어마을 국제학교가 있어요. 예, 거기에 좀 자산 많으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학군이 좀 가는 곳에 당연히 죽어도 따라가기 때문에 네. 제주도는 그런 이유도 또 있습니다. 아, 근데 강원도는 그러면 이게 영서지방, 영동지방이 사실 많이 다른데 뭐 춘천, 원주 이렇게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 더 인기가 많나요? 아니면 뭐 요즘 뜨는 뭐 양양, 뭐 강릉 이런 데가 더 인기가 많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는 뭐 양양이나 이런 지역, 강릉 이런 지역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춘천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 강원권 안에서 그래도 입지가 좀 좋고 주택 그 주거 입지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조금 다른 이유로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긴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미분양 물량이 작년에 이제 7만 5천 가구, 이게 10년 만에 최대 기록인데요. 이게 3월에만 2만 가구가 더 공급이 됩니다. 이제 아까도 뭐 미분양 이거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정부가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더 강력한 완화책을 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실까요? 네, 지금 미분양이 사실 7만 5천 가구 수치만 보면 절대적인 수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16만 호 정도까지도 있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속도가 좀 빠르기는 해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도 7만 호 정도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우프게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원자재나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그렇게 계획대로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서 네, 그렇게까지 걱정 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좀 말씀드리는 게 청약제도 이런 완화된 내용들이 대부분 좋은 입지에 또 가격까지 저렴한 거에만 좀 국한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들의 미분양이 또 심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도 했던 게 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를 5년 안에만 팔면은 이제 아예 면제를 해주는 대책까지 나오거나 특히 미분양이 좀 심각한 지역들 위주로 그런 대책들을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권에서도 뭐 대구나 이런 지역들 계속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지역들도 만약에 뭐 2주택으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뭐 몇 년 안에 팔면은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또는 좀 조금 면제해주는 이런 방식이 좀 예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금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청약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뭐 세대 주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보유 기간이나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너무 늘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회사만 해도 결혼을 해도 딩크족이 많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비혼족들도 정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청약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참여시키는 조금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좀 안 하고 30세 이상이 됐는데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청약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세대원이니까. 네. 청약을 하려면은 그 전입신고를 딴 데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거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편, 현실적인 제도 개편이 이런 청약 수요를 또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미분양 감소에도 어느 정도 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즘에 청년들 인기 있는 창업 업종이 요즘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농사 지으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청년 영농인들 이런 네. 분들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지방 미분양을 좀 새롭게 분류되는 이런 세대들한테 좀 주어줄 수 있는 그런 네. 대책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1월에 이제 굉장히 고강도 대책, 그러니까 규제 완화책을 한꺼번에 막 소진하듯이 내놓은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예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더 강한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있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또 지금 마지막 보류 해놓은 게 있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렇죠. 규제 지역 아직 해제 안 됐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 강남 3구, 용산 구 이건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강남 3구와 용산 구도 뭐 빠른 시일 내에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좀 아껴두긴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이런 좀 기조로 이어진다라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하향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이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금리가 지금 이제 3.5%인데 이게 뭐 4%까지 육박한다. 그러면 또 시장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부분까지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뭐 상반기는 좀 모르겠지만 하반기 정도에는 그때까지 좀 시장이 악화되면은 네.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예상. 올해 안에도 꺼낼 수 있다고 네.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나온 거 중에 이제 뭐